자, 아래와 같이 가로가 6이고 세로가 8이다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뭐잘 주어져 있고요. 대각선의 교점 중심으로 하고 직사각에서 가로 길이 3분의 1 지름을 하는. 무슨 말이죠? 직사각형 내부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가로의 3분의 1. 아, 가로의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가로를 반 자르면 3인데 여기는 1이 되는 거네. 여기도 1이겠네요, 그러면. 3분의 1 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얻은 그림을 R1이라고 하자. 봅시다. 아래. 맞아. RN을 계속 더해 나가세요. 그것을 극한으로 보내세요라는 의미니까 원 넓이를 더하라는 건데, 원이 첫 번째는 초항은 구하기 쉽죠. 여기가 1인 것 같아요. 여기가 3이니까. 그 다음 여기 4가 되고, 전체는 5가 되고요. 반지름 1 자르면 여기는 4가 되겠죠. 여기 1 이렇게. 그래서 초항 R1, RN, R1은 파이가 되겠고, 두 번째는 길이 B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개수가 늘어나죠? 4개로 늘어납니다. 한 개, 두 개. 그렇다면 길이 감안해서 넓이 B 찾으면 되겠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길이 B 자체가 뭐 어렵진 않네요. 자, 이 사각형이 6이었는데 얘로 바뀐 거잖아요. 얼마로 바뀌었을까? 모르겠다. A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3대 4대 5의 B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분의 5A가 되겠죠. 3분의 5A가 진짜 길이가 얼마다? 4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5까지가 4니까요. 그래서 3분의 5a는 4가 된다. 넘기니까 a는 5분의 12. 자, 그렇다면 길이 b는 6이 5분의 12로 바뀌죠. 약분을 해보면 1이 5분의 2로 바뀐다는 거고, 넓이 b는 제곱을 하면 1대 25분의 4가 되겠다. 자, 그런데 4개씩 늘어나죠? 그렇다면 공비는 4배 해줘야 되겠죠? 1대 25분의 16. 초항은 구해놨고요. 그래서 리미트에서 계속 더하면 초항 파이에서 1-25분의 16. 25분의 9가 되고 역수를 하면 9분의 25 파이가 된다라고. 간단한 형태네요.